우리 집? 야, 임마, 우리 집은 임마, 너네 집 주방만 해, 임마. 뭐야, 여기 주방만 한 집도 있냐? 야, 너 되게 못 살나 보다. 그래도 난 아빠께 왔잖아. 넌 안 왔잖아. 아, 이게! 야, 친구끼리는 서로 사랑을 아주 아주 많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어? 야, 방에 들어가서 얘기해. 어? 야, 친구끼리 자식들 진짜 험하네, 애들이. 사회가 아니잖아요. 아니, 진짜 내가 보여? 예, 보여요. 이게 몇 개야? 세 개.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코파. 와, 진짜 특이한 놈이네. 진짜 특이해. 아무튼 네가 키에 비해서 단이 크기는 크다. 여기를 두 번씩이나 다 오고. 하지만 오늘은 여기 쉽게 나가지 못할 것 같다. 아, 누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내가 반지 찾으러 왔지. 요건 말이지? 예! 이거 아, 진짜. 아, 저거 내 거란 말이에요. 진짜. 훔쳐서 네 것이 됐겠지. 아, 진짜. 훔친 거 아니에요. 진짜 내 거예요. 어디서 누굴 속이려고. 앙! 우와! 떴다! 초보 귀신이라 좀 흔들림이 있네. 아저씨 진짜 귀신 맞죠?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저 여기서 죽나요? 귀신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야, 어? 아무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 죄값 과분하게 치료해야 되겠다. 응? 아, 진짜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귀신 아저씨. 그러니까 저는 나 귀신이야. 귀신이니까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죽여. 아, 죽이라고. 아, 너무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고. 명색이 귀신인데 내가. 강하지 뭐가 강해. 내가 반지가 없으면 묘한테 어차피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 와! 경찰이다! 와, 경찰이다! 경찰은 귀신 안 잡아가나 몰라. 아, 여기 왜 또 있어요? 반지 찾고 싶다고 그랬지? 예.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아, 진짜, 씨. 아, 예, 수고하십니다.
아, 됐어요. 수고는 무슨 수고예요. 친절하게 좀 대라, 민주경찰 같은데. 아, 좀 차라리 좀 가요, 좀. 젓가락 날아간다. 아, 날려, 날려, 날려. 경찰도 있는데 날려봐. 저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 여기, 저, 안 보이세요? 뭐가요? 아니, 여기 사람 이렇게 쫙 서 있잖아요. 저, 혹시, 편찮으신데라도. 아, 진짜. 보이는 네가 독특한 거라니까. 아, 진짜, 진짜. 아씨. 아, 저기, 근데 수고할 게 뭔데요? 아, 예, 예, 저기. 여기, 저기, 정한승 씨 때 맞죠? 아저씨, 정한승이에요? 응. 예, 맞대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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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근데요. 예, 저 회사에서 신고 들어왔는데요. 저 실종 신고. 저기 뭐 집에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어? 찾아와도 문이 계속 닫혀 있다 그러던데. 여행 갔다고 그래. 아, 여행 가요? 예? 아, 예, 여행 갔대. 아니야, 여행 갔어요. 예, 여행. 그, 저기, 그, 있잖아요. 여자들 이렇게 홀라당 벗고 이렇게 죽이는데. 아, 예, 여행이요? 아니, 근데 왜 연락도 없으시고 그냥 그렇게. 아니, 왜 연락도 없지? 아, 중년 나이에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여행 있잖아. 아, 왜 떠나요, 갑자기? 그런 게 있어. 있다고 하면 민주경찰이니까 다 알아들어. 아니, 도대체 누구랑 얘기하세요? 아, 그 진짜 중년의 여행 있잖아요. 그 저 아무도 모르게 고민 많을 때 훌쩍 떠나는 그 남자만의 어떤 그 묻지마 관광. 예, 예, 저. 그런데요, 저 정한승 씨하고는 어떤 사이십니까? 동생. 동생. 먼 친척 동생. 먼 친척 동생. 요. 아, 그러니까 저기 여행 가시면서 나보고 애를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와 있는 거예요. 사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여기 애 이름은 정세민이, 4학년 2반 행복초등학교, 그 짝꿍은 백학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아, 진짜, 진짜. 아, 저는 좀 가요. 반지 어디 아씨 진짜 아저씨 아 반지 좀 줘요 줘 반지 좀 에? 아 반지 좀 주세요 이것도 인연이지 인연은 무슨 개뿔이 인연이에요 악연이에요 네 눈에 내가 보이는 것도 그렇고 제가요 전생에 업보가 많아서 그래요 가희랑 세민이랑 한반인 것도 그렇고 제 조상의 조상의 조상들이 업보가 많아서 그래요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그 부탁 들어주면 반지 줄 거라고 할 거죠? 머리가 조금 있네 아 진짜 내 인생 진짜 꼬인다 꼬여 아 진짜 아 제가요 옛날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한번 있었거든요. 부탁 들어주면 방 빼준다고. 귀신 앞에서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아니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